2021년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월요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처음 시작을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믿음의 또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오늘 하루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호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업적과 치적들이 앞에서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의 말기에 그의 타락과 변절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젊은 시절에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죠. 사실 이집트에서는 그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딸을 다른 나라에다가 이렇게 왕의 부인으로 결혼시키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집트가 강력한 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워낙 강력한 국가와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치부와 또 지혜와 그런 국가로, 부강한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특별히 또한 어떤 정치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그의 힘을 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수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만큼 의지력이 약해지고 또 젊은 부인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 우상들을 신전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의 여인들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솔로몬이었지만, 나이가 먹고 의지력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젊은 부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쉽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사이의 다른 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아무리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지파 안에서 혹은 그 이방 나라보다도 다른 지파 사람들 또그 지파의 영향력이 있었던 주변 국가들의 그런 그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정략적인 결혼들은 했지만은 절대로 다른 나라, 그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던 것이 다윗이었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일단은 이방 여인, 다른 이방 여인들을 과 함께 결혼을 했다는 거, 정략적인 결혼을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보면 뭐 모압
암몬, 돔, 시돈, 헷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물론 이제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워낙 솔로몬의 왕국이 강력하다 보니까 무슨 관계를, 정략적인 관계를 일부러 맺기 위해서 아마 그냥 떠 넘기듯이 아마 그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정략 결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화가 돼서 젊었을 때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여인들의 그 요구들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가증한 밀곰, 이런 그모스, 몰록, 아주 악한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 여인들이 분향하고 제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득죄한 일입니까?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복을 받았죠. 지혜와 명예와 권세와 부와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그렇지만 인간은 그 악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세속적인 좋은 것들을 부어준다 하여도 그 죄의 도전과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이죠. 언약을 깨뜨리는 쪽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람이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속에서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 목회자들, 뭐 그리스도인들 누구나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 뭐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물질적인 하나님 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물 붓듯이 막 어떤 세속적인 복을 막 쏟아 부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많은 모든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세속적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현재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렸습니다. 물질, 지혜, 권세,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것, 인기 있는 것, 사람들이 그를 만나게 해서 많은 곳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도 많은 황금과 보석과 귀한 물품을 가지고 그를 만나게 해서 그만큼 그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신약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정말 그 환난과 역경 속에 있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하는 그 자리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축복,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환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는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늘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사람도 믿음의 나고자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또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터가 되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래주시고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뜨게 하시고 귀에 들리지 않는 자가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기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믿음의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